시간이 지나도 죄송한 마음 잘못했습니다. 예, 강성규 수석 이야기하십시오. 그렇지만 정말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한 게 아닙니다. 그렇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잘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잠시 사적 대화를 나눠서 그 의원 여러분께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그러나 오해를 하실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.